놀라운 피켓 스케일. 마스크 구입 급한 마드리드 주지사 SOS. 조용홍 기자. 스페인 마드리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상황이 심각해졌다. 2차 봉쇄령이 내려지자 이사벨 디아스 아유소 마드리드 주지사가 헤라르드 피케에게 손을 벌렸다. 스페인 정부가 마드리드를 봉쇄했다. 지난 2주간 스페인 전체에서 발생한 13만 건 이상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중 3분의 1 이상이 마드리드에서 나오자 록다운을 결정했다. 이번 봉쇄 조치로 마드리드의 식당 및 주점은 오후 11시 이후에 영업할 수 없으며 관광지 출입을 금지했다. 6명 이상 집합, 모임도 불가하다. 마드리드 주정부는 당초 지역 권리를 위해 이동금지령에 반발했으나 확산세가 상당하자 수용했다. 이와 함께 의료용품을 구입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사벨 디아스 아유소 주지사가 대책을 마련하며 피케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스페인 매체 카데나세르는 마드리드는 모든 시민에게 무료로 배포할 마스크 확보에 나섰다. 중국에서 마스크 구입과 관련해 연결책으로 피케에게 도움을 청했다. 피케는 데이비스컵 개최 당시 마드리드 주정부와 연을 맺었고 시의회 및 지역사회에서 적극 추천해 아유소 주지사가 피케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피케는 코스모스라는 투자회사의 최고 경영 책임자로 최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과 접촉하고 있다. 이에 마드리드 주정부는 발이 넓은 피케를 통해 중국의 마스크 생산 업체들과 공적 물량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 매체는 피케는 마드리드 주지사의 도움 요청에 어떤 요구도 없이 공급업체 확보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사진 게티 이미지 코리아 취재 문의 이메일 주소 카피라이트 스포탈 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